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2년 2월 랭킹 순위로 알아보는 띠베룬세 방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MTA에서 새로운 기획과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깐깐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은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 넘어가시면은 당연히 건강검진 꼭 하시고 국가에서 그죠? 하는 것들 꼭 해주시고 다양한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질병, 그죠? 수술수, 그 다음에 각종 사고가 있어요.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은 정신이 스트레스 때문에도 지금 괴로워. 이런 어떤 정신 건강까지도 한번 같이 맞물려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건강을 조심하시고 체크하셔야 될 띠 순위 5위입니다. 닭띠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서 분쟁이라든지 뭔가 가까운 사람들의 마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이 있죠. 욱하는 거. 화. 우 있잖아요. 그 화병 가는 거.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욱하는 마음이 알잖아요. 운전 웽 막 이렇게 뭐 충동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점검이 미흡해서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 닭띠 여러분들은 5월달 특히 멘탈 관리 잘해주시고 대인관계로 인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나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우리 멘탈 관리를 특별히 해주시는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2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위는요 소띠입니다. 예방을 잘하실 수는 있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왜 천천히 느긋하다 보니까 또는 오래오래 참는 거죠. 참는 거. 참는 게 병이 돼. 그래서 우리 소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각종 중독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를 잘 참는 분들이 있죠? 잘 참는 분들이 보면은 알코올성,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습관병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독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특정하게 먹는 거, 뭐 알코올, 향정신성 이런 게 있잖아요. 토박성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은요, 평소에 너무 참지 마시라고 2월 달에 소띠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리미리 그 다음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2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위입니다. 양띠입니다. 오래된 병이 있잖아요. 평소 이렇게 왜 건강관리를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왜 일에 바쁘고 하다 보면은 뭔가 소홀히 지나가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적된 병들 있죠. 누적된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젊다 하더라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젊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신하지 마시고 꼭 병원이라든지 건강검진 같은 걸 꼭 활용하시고요. 특히 내장질환들. 내장질환은요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몸 안에서 계속 기능적으로 소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내장질환의 질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위는 호랑이띠입니다. 자, 호랑이띠는요, 이 원래는 호랑이띠 해잖아요. 또 2월달은 호랑이의 달이에요, 또. 호랑이 달인데. 자, 2위 호랑이띠 여러분들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수. 그 다음에 멀리 이동하고 굉장히 장거리 이동이 많으면서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눈이 안 오는데 거기는 폭설이 왔어. 나는 모르고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같은 것들. 자기의 하는 일과 관련해서 꼭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요임하셔서 우리 호랑이 때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조금은 어떤 그 날씨라든지 있잖아요. 움직였을 때 날씨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일도 보면은 너무 말이야 슈퍼맨처럼 내가 가서 해결해야 돼. 너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유두리를 발휘하셔서 일을 처리하신다면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은 2월 달에 가장 건강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띠는요. 원숭이 띠입니다. 자, 원숭이 띠 여러분들은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특히 원숭이 띠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건강을 과신하는 거야. 이 정도쯤이야. 자기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중풍 같은 게 있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의 어떤 왜 온도라든지 주변의 여건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과신에 있는 것들이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원숭이 때 여러분들은 2월 달에 특히 연세 드신 분이나 또는 노약자 또는 왜 어린 친구들은 특별히 건강관리 2월 달엔 특히 갑자기 이렇게 왜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거 생각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또는 내 준비 나이를 너무 과신한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조금은 자제해 주시고 2월 달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자,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월 달 모든 우리 MT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 2월 달 건강은 오늘 1년 12달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2월 달 누구든지 건강은 자신하지 마시고 꼭 체크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